신언서판이라는 말이 있다. 중국 당나라 시절에 관리를 뽑을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던 네 가지를 일컫는 말인데 용모, 언변, 글씨, 판단력이다. 그 중에서도 용모나 풍채를 뜻하는 신이 가장 앞에 언급된 점이 흥미롭다. 경국지색, 천하일색 같은 말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을 보면 예전이라고 외모에 대한 관심이 더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았다. 예나 지금이나 외모는 중요한 경쟁력으로 인식되었다는 얘기다. 다만 오늘날은 외모 지상주의가 자본주의와 결합되면서 일상에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점이 차이일 뿐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을 담은 것을 역사라고 합니다. 학창시절 때 역사 과목들은 생소한 그 시대의 용어들과 사건, 그리고 연도를 외우고 그 선후를 파악해야 시험을 잘 치를 수가 있어서 늘 부담스럽게 느껴진 과목이었죠. 그런데 이런 부담감 없이 역사 속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드라마 같은 일들도 많고 또 그들이 성공하고 때론 실패한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도움과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포르체에서 펴낸 그래서 역사가 필요해란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신동욱 씨는 서울대학교에서 국사학과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현재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자신의 어린아들이 헤쳐나가게 될 인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프롤로그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흔히 교훈을 얻기 위해 역사를 배운다고 말하지만 그 교훈은 나에게 위로가 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는 아무리 많이 들어봐야 잔소리나 소음으로 들릴 뿐 그다지 공감이 가지 않는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역사 속 이야기가 내 삶의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옛날 누군가에게 지나갔던 일들이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지나가고 있는 일들과 닮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배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위로를 얻게 된다. 나와 비슷한 고민을 했지만 잘 극복해낸 과정을 보며 힘을 얻고 반대로 무너지고 말았던 인물을 통해서는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할지 깨닫게 된다. 역사는 내 삶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훌륭한 존재이다. 역사에는 그런 힘이 있다. 내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언이나 위로는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막상 내 주변에서 찾으려 하면 그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며 치열하게 살았던 수많은 역사 속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잘 찾아보면 의외로 큰 위로를 받게 되거나 어떤 결정의 순간에 큰 힌트를 얻기도 합니다. 이 책은 1장 불확실의 시대에 역사 속 인물을 배우는 이유, 2장 내가 구원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이다, 3장 소란한 시대에 관계에 대한 고찰, 4장 불안한 시대에 나를 지키는 법, 그리고 5장 무례한 시대에 품위를 유지하는 법. 이렇게 총 5장 안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28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동시대에 엇갈린 선택으로 늘 논의되고 있는 성산문과 신숙주의 이야기, 한계를 벗어나 꿈을 이룬 여성 김만덕과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 모델이 된 최용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선택을 통해 배운다. 성산문과 신숙주.
살아간다는 건 단순히 일하고 먹고 자는 시간의 연속만을 얘기하지 않는다. 좋든 싫든 삶의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선택 앞에 놓이게 되고 그때마다 선택한 결과들은 점점 누적된다. 그리고 누적된 전체가 곧 지금의 내 인생이다. 오늘 점심에는 무엇을 먹을지, 올해 휴가는 어디로 갈지를 정하는 것도 선택이지만 어떤 회사에 입사원서를 넣을지, 누구와 결혼을 할지처럼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도 선택의 영역이다. 그때마다 앞날을 미리 내다보고 최선의 선택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예지력이 없다.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나쁜 선택을 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은 결정을 미룰 뿐 그야말로 최악의 선택이다. 선택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임과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두 남자의 엇갈린 선택.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 조선의 수도 한양. 두 남자는 고뇌에 빠져 있었다. 이들은 바로 성삼문과 신숙주. 자신들이 모시던 세종과 문종이 연이어 승하하고 어린 임금 단종은 홀로 남았다. 단종을 잘 보필해달라는 선왕의 유지가 있었지만 단종의 삼촌인 수양대군은 매우 야심이 큰 인물이었다. 마침내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이라는 쿠데타를 일으켰고 정권을 잡는 데 성공한다. 이 거대한 역사적 물줄기 앞에서 성삼문과 신숙주는 선택을 강요받았다. 만약 쿠데타가 없었다면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전도유망한 젊은 관리로서 주위의 기대를 한껏 받으며 출세 가도를 달렸을 것이다. 하지만 계유정난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렸다. 누구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끝까지 명분에 따라 선왕의 유지를 받들고 단종을 따를 것인가? 현실과 실리를 쫓아 수양대군을 따를 것인가? 고민에 빠졌던 그들은 인생극장의 한 장면처럼 마침내 결정을 내린다. 성삼문은 자신이 섬겼던 세종과의 의리를 따르고자 쫓겨난 임금 단종을 지키는 편에 섰다. 그것이 성리학을 공부하는 유학자로서 마땅히 조차야 할 명분이었기 때문이다. 신숙주는 성삼문과 달리 자신에게 손을 내민 수양대군의 편에 서게 된다. 각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성삼문은 비록 죽음을 맞지만 지금까지도 여전히 충신의 대명사로 명예로운 이름을 남겼다. 반면 신숙주는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명분을 버린 선택으로 인해 역사는 그를 변절자로 기억한다. 누구의 선택이 옳았던 것일까? 명분에 따라 죽음을 택한 성삼문이 옳았고 신숙주는 그릇된 선택을 했던 것일까? 단순히 판단할 수는 없다. 정당성이 부족한 수양대군의 쿠데타로 인해 조선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었다. 유능했던 수많은 신하들이 숙청을 당한 빈자리의 상당 부분을 한 명예처럼 탐욕이 가득한 훈구 공신들이 채워나갔다. 만약 조선 정부가 그들만의 리그가 되었다면 나라는 급격히 망조의 길을 걸었을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신숙주는 뛰어난 정치력으로 조선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 태평성대를 이끌었다. 능숙한 외교술로 대외관계를 안정시켰고 경제, 군사적으로도 흔들림 없는 정치를 했다. 그는 명분을 버리고 실리를 취했지만 그 실리는 조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일념에서 나온 것이었기에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선택이었다. 반면 성삼문처럼
끝까지 단종의 편에서는 충신이 전혀 없었다면 집권층 양반들이 줄곧 외치던 군신 간의 의리와 충절 같은 가치들은 한낱 세간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들이 내세웠던 성리학적 통치 이념은 더 이상 설득력도 생명력도 없이 사라졌을지 모른다. 온몸으로 충절과 의리를 실현한 성삼문과 같은 충신이 있었기에 그 가치가 이어질 수 있었고 이 정신은 훗날 조선의 집권 세력이 된 사림에게까지 계승될 수 있었다. 오로지 한 주군에게만 충성하겠다는 강직함을 보인 성삼문은 후세에 귀감이 되는 대신 백성들을 위해 정치할 기회를 내던져야 했다. 신숙주는 변절자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대신 백성을 위해 마음껏 정치할 기회를 얻었다. 어느 한쪽만 옳다고 하거나 반대로 비난만 할 수는 없다. 역사 속에는 이런 선택을 한 인물도 있고 저런 선택을 한 인물도 있다. 그 선택에 대한 옳고 그름은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다만 그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관에 따른 선택만이 있었을 뿐이다. 우리의 역사는 그런 모든 선택이 한데 어우러진 결과물이다. 성삼문과 신숙주의 선택처럼 역사는 수없이 다양한 선택을 함께 아우르고 수용하며 발전해왔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하나의 선택이 반드시 선이나 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것처럼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악한 의도가 악한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우리 현실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 때때로 선한 의도가 악한 결과를 초래하고 악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 또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이 타인에게는 악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우리에게 안중근은 민족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의사이지만 일본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영웅을 폭력적으로 암살한 테러리스트로 여겨질 뿐이다. 같은 행위를 두고 한쪽에서는 선한 행위로 다른 쪽에서는 악한 행위로 판단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한 곳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다. 결국 그 선택이 나에게 이로운지 여부가 첫 번째 기준일 수밖에 없다. 이 선택으로 인해 내가 어떤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지 혹은 아무 영향도 없을지 보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 가령 학교, 직장, 국가, 민족, 더 크게는 국제 공동체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기에 나의 선택이 공동체에 어떤 이득이나 손해를 끼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인생을 멀리 내다보면 선택의 정답이란 없다. 나에게 어떤 이익이나 손해를 줄지 또는 공동체에 어떤 이익이나 손해를 줄지 여부에 대한 판단만 있을 뿐이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감수해낼 수만 있다면 나에게 손해가 되는 선택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선택은 지양해야 한다. 오로지 내 인생만을 위해 사는 것이라면 당연히 나 자신에게 최고의 이득이 되는 선택만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것이 공동체에 피해를 주든 말든 개의치 않고서 말이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말한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은 대부분 불행하고 쓸쓸했다고. 혹여 생전에는 잘 먹고 잘 살며 떵떵거렸다더라도 후세에 반드시 불명예를 남겼다고 말이다.
좀 더 긴 호흡과 역사적 안목을 갖고 바라볼 줄 아는 사람에게는 나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며 선택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다. 신숙주는 수양대군의 협조에서 정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면서도 공동체의 이로운 선택이라 판단했을 것이다. 반면에 성산문은 끝까지 단종을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는 위험을 감수하는 손해가 될 수 있지만 공동체에는 확실한 이득이 될 것이라 판단했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 나름의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공동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선택을 했다. 그렇기에 나는 두 사람의 선택을 모두 존중한다.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워야 할 부분은 여기에 있다. 결국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만 아니라면 나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의 자유의사를 갖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른 선택이라면 그 모든 선택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선한 행동이냐 악한 행동이냐를 따지기에 앞서 나의 선택에 인간에 대한 예의, 공동체에 대한 존중만 담겨 있다면 어떤 선택이든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스스로 한계선을 긋지 말자. 김만덕. 김만덕은 단언컨대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였다. 우선 그의 고향은 조선에서도 가장 변두리였던 제주도이다. 지금이야 우리나라 제1의 관광지로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이지만 예전만 해도 농사를 짓기에 환경이 척박하고 태풍 같은 자연재해도 자주 발생해서 사람이 살기 힘든 땅이었다. 먹고 살기가 힘드니 떠나려는 백성들이 많아져 인구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 이에 조선에서는 인조 7년 제주도민들이 아예 섬을 나가지 못하도록 백기를 막아버리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반대로 중앙정부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유배를 많이 갔는데 이는 곧 죽음을 의미했다. 광해군이 반정으로 왕위에서 쫓겨난 뒤 가야 했던 유배지 또한 제주도였다. 거대한 감옥과 같았던 땅. 김만덕은 그렇게 차별받던 땅 제주도에서 태어났다. 김만덕은 원래 양반의 딸로 태어났지만 12세 때 부모님을 모두 잃고 고아가 되고 말았다. 갈 곳이 없는 그를 수양딸로 받아준 사람은 나이 든 기녀였다. 그는 관아에 소속된 기녀, 즉 관기였는데 김만덕에게도 관기 훈련을 시킨다. 노래와 춤, 악기 같은 기예에 재능이 있는 것을 보고 관기로 등록한 것이다. 관원들의 수청을 들고 지방 귀족인 향족들의 연회에도 참석해야 하는 이가 관기인데 이는 노비처럼 가장 낮은 신분의 천민으로 격하되었음을 의미했다. 제주도 출신 여성의 조실 부모한 고아, 천민으로 몰락한 관기. 조선시대에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많은 차별을 겪어야 했던 때에 이처럼 김만덕이 감당해야 했던 현실은 하나같이 벅찬 것들이었다. 하지만 김만덕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비관만 하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나간다. 특히 악기 다루는 솜씨가 좋아서 그의 명성도 점점 높아져 갔다. 지금으로 치면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된 것이다. 관기는 관청에 소속된 노비로서 50세가 되기까지 관청에서 시키는 대로 일해야 했다. 당시 김만덕은 양반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관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느 양반의 첩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가능했다. 그랬다면
적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었을 테다. 하지만 김만덕은 그런 삶을 바라지 않았다. 그것 또한 자신의 것이 아닌 누군가에게 귀속된 삶일 뿐일 테니까.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기로 결심한다. 현실에 적당히 순응하면 인기 있는 기녀로서 또는 양반 가문의 첩으로 적당히 먹고 살 수 있었겠지만 김만덕은 쉬운 선택을 거부한다. 최재공이 쓴 만덕전에 따르면 김만덕은 20살이 되던 해 관청의 수령을 찾아간다. 어린 나이에 어쩔 수 없이 관기가 된 사정을 설명하고 자신의 신분을 환원시켜 달라고 눈물로 호소한 것이다. 관기는 관청의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절당했다. 하지만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관기 명단에서 이름이 삭제되고 양인으로 신분이 회복된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정말 대단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신분을 원복시킨 것이니 말이다. 양인의 신분으로 양반과 결혼해서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겠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가 택한 길은 놀랍게도 사업, 즉 장사였다. 보통의 남성들도 성공하기 쉽지 않은 사업가의 길을 그는 당당히 선택했다. 그가 살았던 18세기는 상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유통망도 크게 발전하고 있던 때였다. 이런 시대적 변화를 읽을 줄 아는 안목이 있었기에 과감히 사업가의 길에 도전해 보기로 했던 것이다. 그는 기녀였던 시절의 경험을 10분 살려 사업가로서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제주도에 양반층 부녀자들이 좋아할 만한 육지의 옷감이나 장신구, 화장품 등을 가져다 팔고 제주도 특산물인 녹용이나 귤 등을 육지에 팔아 많은 시세 차익을 얻게 된다. 그의 과감한 선택의 결과로 마침내 성공을 이루었고 제주도에서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었다. 물론 관기로 활동하던 시절 갖게 되었던 많은 인맥도 적절히 활용했을 테고 그의 성실함도 한몫했겠지만 무엇보다 시대상을 읽을 줄 아는 안목이 없었다면 그런 성공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수많은 백성을 기근에서 구해내다. 고아 출신의 기녀에서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의 극적인 변신. 이것만 해도 조선이란 나라에서 일궈낸 대단한 성취였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의 명성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는 제주도에 발생한 큰 흉년이었다. 제주도에는 역사적으로 대기근이 세 차례 있었다. 현종 11년에서 12년에 있었던 경신 대기근, 숙종 39년에서 43년에 있었던 개정 대기근, 그리고 정조 16년에서 19년 때의 이물 대기근이 그것이다. 특히 개정 대기근과 이물 대기근은 제주도민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었는데 이물 대기근은 김만덕이 살았던 시대에 발생했다. 제주도민 인구의 무려 3분의 1이 굶어 죽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임금이었던 정조가 대량의 구휼미를 긴급히 보냈지만 쌀을 실은 여러 척의 배가 그만 침몰해버리고 만다. 제주도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 이때 김만덕이 나선다. 평생 모은 재산으로 쌀을 사서 백성들에게 나눠준다. 힘들게 악착같이 모은 재산이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선뜻 내놓은 것이다. 결국 그의 의로운 선행 덕분에 수많은 제주도민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 김만덕의 의로운 행동을 전해 듣고 큰 감동을 받은 정조는 그에게 소원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그리고 김만덕이 답한 소원은
임금이 있는 한양과 아름다운 금강산을 둘러보는 것이었다.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에 가보는 것, 세계 일주를 가보고 싶은 정도의 꿈이라고 할까? 평생 선박을 나갈 수 없었던 당시 제주도 백성으로서는 불가능한 꿈이었다. 특히 여성은 육지 사람과 결혼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시대였다. 하지만 정조는 그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당시 여성이 오를 수 있는 최고 명예직인 은여 반수에 임명해서 궁궐에도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금강산을 유람할 수 있는 노잣돈을 지원해 주었다. 당시 금강산 유람은 양반 남성들조차 평생 동안 쉽게 하기 힘든 여행이었다. 김만덕은 제주도 출신의 여성으로서 그 경계를 마침내 넘어버린 것이다. 제주도를 벗어난 김만덕처럼 이 지구 위에서 살아가는 78억 명의 사람들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차별을 안고 살아간다. 안타깝지만 이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 시작부터 훨씬 앞선 출발점에 서는 반면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제대로 된 교육도 받기 힘들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당연히 갖고 있는 신체적 건강함을 어떤 사람은 갖지 못했을 수도 있다. 타고난 성별, 출신지, 인종, 학벌, 가문, 재산, 신체적 특징 등등 온갖 이유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차별을 겪을지 모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다. 서커스단에서는 어린 코끼리를 아주 작은 말뚝에 밧줄로 묶어둔다고 한다. 말뚝에 묶인 새끼 코끼리는 힘이 약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밧줄을 끊거나 말뚝을 뽑을 수 없으니 결국 탈출을 포기한다. 그리고 나중에 훨씬 덩치가 커지고 힘이 세져도 탈출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 뚜껑을 덮은 통 안에 가두어진 벼룩도 마찬가지다. 계속 힘차게 뛰어보아도 뚜껑에 세게 부딪히기만 하니 나중에는 뚜껑을 열어주어도 뚜껑에 닿지 않을 높이만큼만 뛰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 코끼리나 벼룩처럼 현실적인 벽에 부딪힌 경험 때문에 혹은 차별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순응하며 살게 될지도 모른다. 나와 당신에게도 부딪힐 수밖에 없는 현실의 벽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혹시 지금도 이미 그 벽 때문에 좌절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최소한 그 벽이 당연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여기지는 말자. 조선시대 여성에게 집 밖은 혼자서 함부로 나갈 수 없는 영역이었지만 특히 제주도 여성에게 섬 밖은 절대 나갈 수 없는 곳이었지만 집 밖을 나서고 제주도 밖으로 나가는 것을 꿈꿨던 김만덕처럼 우리도 지금의 현실을 넘어서는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 외모는 내 인생을 거들 뿐. 최용신. 지금은 코로나19가 가장 무서운 전염병으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예전에는 마마라 불리던 천연두가 가장 무서운 역병이었다. 어렸을 적 비디오를 빌려와서 틀어보면 나오던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라는 경고문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천연두는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었던 셈이다. 최용신도 어린 시절 이 천연두를 피해가지 못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천연두를 앓은 흔적이 얼굴에 크고 뚜렷하게 남고 말았다. 곰보라고 아이들의 놀림감이 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소녀 최용신은 깊은 콤플렉스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외모를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예 결혼을 단념해버렸다.
그가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시작한 것은 자신의 꿈을 찾으면서부터였다. 최용 씨는 조선이 일제에 강제합병되기 1년 전에 태어나 조선의 전통관습이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던 시절을 살았다. 하지만 최용신의 고향에는 일찍부터 기독교가 전파되어 여성 교육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분위기가 있었다. 덕분에 그는 여성임에도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행운을 누렸다. 열심히 공부하며 조선의 현실에 눈을 뜨기 시작한 그는 마침내 꿈을 찾게 된다. 식민지 조선의 열악한 상황에 놓인 농촌을 위해 헌신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정책이 이른바 문화정치로 바뀌면서 한국인들의 민족독립운동 또한 교육진흥과 농촌개몽이라는 좀 더 장기적인 방식으로 전개되기 시작한다. 여전히 농업중심 사회였던 식민지 조선에서 민족의 대중적인 독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촌을 교육, 계몽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진 것이다. 농촌 계몽운동이 확산되는 시점에 공부했던 최용 씨는 농촌과의 결혼이 바로 자신의 운명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는 한 남자의 아내로서 평범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 언젠가 찾아올 민족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 당면한 과제인 농촌 계몽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독신으로 살기로 결심한 그의 결단은 외모 콤플렉스를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와 동시에 한편으로는 외모 콤플렉스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런데 그의 결심이 흔들리는 일이 발생한다. 같은 교회를 다니던 김학준이라는 청년이 최용신에게 청혼을 해온 것이다. 김학준은 최용신의 외모가 아닌 그의 내면을 제대로 알아봤다. 자신의 꿈을 찾고 민족과 농촌을 위해 살겠다는 당찬 모습에 반해버렸다. 간곡한 청혼을 최용신이 거절하자 김학준도 평생 농촌운동을 하겠다며 매달렸다. 더 이상 최용신도 거절할 수 없었다. 자신의 꿈을 함께할 평생의 반려자를 만난 것이다. 좀 더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추기까지 10년간 결혼을 보류하자는 최용신의 주장으로 우선 약혼만 한 뒤 김학준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다. 최용신이 17세 때의 일이다. 외모가 아닌 자신의 진면목을 보고 사랑한다고 말해준 김학준의 고백을 들었을 때 최용신은 얼마나 기뻤을까? 아마 최용신의 외모 콤플렉스가 완전히 눈 녹은 듯 사라진 것은 바로 이때가 아니었을까 싶다. 물론 스스로 자존감을 갖는 것도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사실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스스로 단점이라 여겼던 부분마저 포용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 내 안의 자존감은 크게 살아난다. 외모가 아닌 최용신 그 자체를 사랑해주는 김학준을 만난 후부터 더 이상 외모 콤플렉스 따위가 자리 잡을 공간은 없었을 것이다. 농촌 계몽운동에 뛰어들다. 협성여자 신학교에 입학한 최용신은 방학을 이용해 농촌으로 봉사활동을 떠난다. 처음으로 간 곳은 황해도 수안군 용현리였다. 그런데 농촌에 대한 열정과 애정으로 뛰어들었던 것과 상관없이 그가 마주해야 했던 현실은 이상과 달랐다. 농민들의 눈에 최용신은 어디서 공부를 많이 했다는 곰보 신여성으로 보일 뿐이었다. 여성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극복하는 것은 그에게 매우 버거워서 중도에 포기하고 만다. 비록 첫 도전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것을 새로운 도전의 밑거름으로 삼았다. 다음에 다시 경북 포항의 옥마동으로 간 최용신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고 자신의 꿈을 재확인하는 소중한 자산을 얻는다.
3학년 때인 1931년 채용 씨는 학업을 포기하고 YWCA의 농촌 지도부 파견 교사가 되어 경기도 수원군 단월면에 위치한 샘골 강습소로 부임한다. 지금의 상록수역이 있는 곳이다. 훗날 시문이 최용신을 모델로 삼아 상록수라는 소설을 쓰는데 역의 이름이 여기서 유래했다. 샘골 마을에서도 그가 처음으로 마주쳐야 했던 것은 편견이었다. 나중에 최용신의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는 염석주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를 회고한 말은 최용신이 평소 겪어야 했던 편견이 어떤 것이었는지 대략 짐작하게 해준다. 어떤 날 얼굴이 얽은 신여성 하나가 부인 몇 사람과 같이 찾아와서 자기는 지금 샘골에 있으면서 이 지방을 위하여 작은 힘이나 바쳐보고자 하니 부디 잘 지도 협력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사회 풍파를 많이 겪어 쓴맛 단맛을 다 보아서 무엇을 한다는 사람들에게 아주 실망한 참인데 더구나 세상을 모르는 젊은 여자 하나쯤에게 무슨 큰 기대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저 내 지방에 와서 일한다는 사람이라니 대접상 어물어물해 보냈습니다만 실상의 속마음으로는 날고기는 놈들도 농촌에 와서 실적을 못 내는 이 시절에 너 같은 계집애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그러느냐 하는 경멸을 던졌어요. 얼굴이 얽은 신여성. 그것이 최용신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하지만 최용신에게는 김학준이 자신의 외모가 아닌 내면을 보고 사랑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진심을 가지고 다가가면 자신을 제대로 봐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외모 콤플렉스에 사로잡혔던 그가 아니었다. 최용신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샘골 강습소에 정식 인가를 받는 일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끊임없는 청원 끝에 겨우 인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강습소로 활용하던 예배당이 좁아 많은 아이들을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최용신은 아이들과 함께 한가위 날 학예회를 기획한다. 아이들이 준비한 독창, 합창, 춤, 연설, 이야기, 연극 순서가 끝난 뒤 그는 이 아이들을 위한 학교 건축에 나서달라며 농민들에게 호소했다. 감동한 마을 사람들의 자발적 모금 운동으로 마침내 학교 건축이 이루어지고 재학생 수도 11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건립된 샘골 강습소는 1930년대 농촌 개몽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최용신이 꿈꾸던 농촌 사회의 개몽과 교육이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샘골 강습소가 나날이 확장되자 일제의 방해가 시작되었다. 강습소의 설비 불충분을 핑계로 재학생을 60명으로 줄이도록 했지만 최용신은 학생들을 참아 버릴 수 없었다. 오전 오후반이 끝나면 가정순회 지도를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친 후 또 야간반을 인도했다. 그리고 다시 시별이 떨어진 야몽리로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아왔다. 방학도 없이 그렇게 1년 365일을 가르쳤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았고 샘골 마을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호사 담화였을까? 농촌과 마을 사람들의 변화는 그에게 큰 기쁨을 주었지만 불행한 일도 연달아 터진다. 부친의 병환 소식, 큰오빠의 이혼 문제, 도쿄에 유학 중이던 약혼자 김학준의 믿음이 약해졌다는 소식 등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게다가 YWCA에서 보내주던 보조금이 일제의 압력 때문에 절반으로 삭감되었다는 통보는 그를 더욱 힘겹게 했다. 결국 최용신은 새로운 추진력을 얻고자 도쿄 유학을 떠나지만 그동안 쌓인 피로의 영향으로 3개월 만에
각기병에 걸리고 만다. 걸을 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러 유학을 중단하고 다시 샘골 마을에 돌아오지만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한다. 그나마 남아있던 YWCA 보조금이 완전히 끊겼고 교사들에게 봉급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심각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각기병에 장중첩증이라는 병까지 얻어 수원 도립병원에 입원했다. 그를 보려고 문병호는 샘골마을 사람들이 끊이지 않아 수원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될 정도였다고 한다. 그는 두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유골을 강습소 근처에 묻어달라는 유언과 함께 26세 한창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만다. 급하게 소식을 듣고 와 장례식에 참석한 김학주는 통곡하며 생전에 최용진이 선물해 주었던 외투를 벗어 관위에 덮어주었다. 이후 그는 최용신의 제자로 알려진 길금복과 결혼하지만 평생 최용신을 잊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그는 샘골 고등농민학교 이사장을 맡아 최용신의 뜻을 이어가고자 했고 기념사업에도 앞장섰다. 40년 뒤 김학준도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뜻밖의 유언을 남긴다. 자신을 옛 약혼자 최용신 옆에 묻어달라는 것이었다. 아내 길금복은 최용신과 김학준이 예전에 나누었던 사랑을 알고 있었기에 그 뜻을 존중해 주었고 유언대로 옛 여인의 곁에 묻히도록 해주었다. 최용신의 외모가 아닌 인간 그 자체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김학준. 충분히 나누지 못했던 사랑을 죽음 이후에야 이어간 것이다. 요즘 시대에 들어서면서 하는 행동은 규범을 따르지 않고 오로지 법령이 금지하는 일만을 일삼으면서도 한평생을 편안하게 즐거워하며 대대로 부귀가 이어지는 사람이 있다. 그런가 하면 걸음 한번 내딛는데도 땅을 가려서 딛고 말을 할 때도 알맞은 때를 기다려 하며 길을 갈 때는 작은 길을 가지 않고 공평하고 바른 일이 아니면 떨쳐 일어나서 하지 않는데도 재앙을 만나는 사람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나는 매우 당혹스럽다. 만일 이러한 것이 하늘의 도라면 옳은가 그른가. 2000년 전에 쓴 중국 역사책 사기열전에 나오는 글인데요. 그 시대에도 자기 멋대로 살아도 평생 부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직하게 살아가는데도 오히려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는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사마천의 탄식이 지금 이 시대까지도 이어지는 걸 보면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탓, 조상 탓만 하며 투덜이로 산다고 세상이 바뀔 리는 없겠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